우리 임플란트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에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하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그 자체에 대해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좋은 치아를 만든다. 자연 치아와 거의 똑같은 형태의 기능과 심미를 회복한다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몰라에서도 딜레이드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몇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제 케이스가 또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구치부에 하지 않죠. 그런데 왜냐하면 발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소켓이 있거든요. 전치부 또는 소구치라면 그 소켓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임플란트에 비해서 뭐 큰 차이가 없어서 식립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만은 구치부에 가면 이 셉툼, 치아의 형태 또 그 주변 사이에 있는 셉툼의 형태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고정이 쉽게 잡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 A, B, C 이렇게 소켓이 있습니다만은 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수술을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보수적인 나라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본그랩트라고 기다립니다. 근데 본그랩트 해서 4개월 기다려도 이 본그랩트가 단단한 본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임플란트 식립할 때 보면 그 본그랩트 다시 다 긁어내는 경우도 많고 새로 또 본그랩트 하고 그래서 전체 시간만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또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죠.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구치부에서도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합니다. 만일에 이런 발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기다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줄어들어 버립니다. 리지가 흡수가 되어버렸죠. 이것을 다시 원래 있던 리지만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냥 우리가 약간의 작은 임플란트 또는 작은 크라운을 만들면서 컴펜세이션 하는 수밖에 없죠.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6번은 몰라 이미디어트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머전시 폴포를 가진 힐링을 사용한 것이고요. 7번은요 이미 힐링되어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흔히 하듯이 작은 힐링을 버텀들 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보철물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미적으로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달라져 있는 그런 보충물이 만들어지죠. 6번을 원하실까요? 7번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고 또 특별하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6번과 같은 좋은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가지는 임플란트 보충물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뒤에 어떤 또 장점이 있느냐 하면요. 이 프록시멀 스페이스가 자연 치아와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풋 인펙션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근데 어거지로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처음에 식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켓에서 기본적으로 A타입은 쉽습니다. 이 셉툼이 넓어가지고 여기다 바로 식립해도 되거든요. 레귤러 사이즈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B타입은요.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는 좋은 툴을 하나 갖고 있죠. 댄서버. 댄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이 셉탈 익스펜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타입 C입니다. 그렇죠? C, 타입 C이면서 또 제2대구치 같이 C쉐입이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고정할 데가 없는 거죠. 그 밑에 바로 또 맨디블라 너브가 지나가거나 또 상악동이 있어가지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라테랄 월입니다. 이 라테랄 월에서 픽세이션을 잡을 수 있다면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쓸 만한 임플란트 시스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실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천천히 할래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요, 다 그런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한 15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임플란트 시스템이 NEDG 임플란트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와이드 타입, 그러니까 코어가 4.8이고 다이아메터가 나사의 다이아메터가 6mm부터 8mm까지 다양한 그런 뎁스를 가지고 있는
슈퍼 와이드 다이아메터 임플란트가 있죠. 이 임플란트 시스템은 실제로 몰라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안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힐링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보면 우리가 힐링된 위치에서도 임플란트 식립한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자연치아의 컨투어와 비슷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진지발 아웃라인 그리고 그 제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발치와라면요. 그 진지발 디펙만 채우는 지금 그림과 같은 이런 커스텀 힐링 어버트먼트를 끼우게 되면 거의 자연치와 같은 그런 진지발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심미적인 뿐만 아니라 기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주변에 본 디펙에 그랩들을 갖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쉽게 하죠. 누구나. 근데 이 소프티슈 디펙을 어떻게 커버하느냐. 대개는 좀 큰 힐링을 쓰거나 아니면 릴리징 인신에서 진지발 당겨 올려야 되죠. 진지발 당겨 올리게 되면 이미 베스티뷸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템포러리 실린더 해가지고 쭉 연결시켜버리면 레진으로 플로우 레진 있죠? 쭉 짜서 이렇게 하고 약간만 다듬어주면 이와 같이 좋은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CBCD 상에서도 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아주 예쁜 보채물이 만들어집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 시간은요. 한 3, 4분 정도 더 쓰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뮤코자, 소프티슈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치하는 시간보다는 이게 더 세이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악 26번 케이스이죠. 팔라탈 쪽으로 디펙이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드릴링을 하고 나니까 뻥 뚫렸죠. 여기에 라지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그 소프티슈를 슈츠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또는 두 번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슈츠 없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진과 같이 아주 멋진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만들어지죠. 엑스레이 보시면 아주 퍼펙트하게 힐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7.5mm 또는 8mm 정도의 딥 스레드를 썼죠. 그래서 속셋이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8mm 정도 다이아메터를 쓰면요. 거의 에이펙스에서 다 잡힙니다. 또는 프록시말에서 거의 다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CT에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놓음으로써 고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다. 나사에서 잡히는 거죠. 코아는 붕 떠 있습니다. 나사 산으로만 잡으면 충분히 이니셜 스테비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CTS 보시면 이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본 디펙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죠? 정말 발치를 하자마자 진지바 그대로 있는 채로 두고 그 위에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를 레진과 템포러리 실린더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철 단계에 들어오면 이 소프티슈를 그대로 인기할 수 있는 임프레션 테킹만 하시면 나머지는 우리 기공팀에서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림처럼 대단히 예쁜 크라운이 만들어졌죠. 보시면 발치 직후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고요. 템포러리 실린더와 또 플로우 레진으로 이렇게 컨투어가 만들어지고 주변에 본이 필링되고 힐링이 되고 나면 그 위에 크라운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를 하는가 또는 발치 후에 어떻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가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기억하셨다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라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